현장의 핫한 뉴스들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SK와 관련된 공시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는데요. 자기 주식 매입을 결정하게 됐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규모는요. 1,200억 원입니다. 전체 시가총액의 1%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SK는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해서 실시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일단 이번 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25년까지 배당 외에도 시가총액 규모의 1% 이상 자사주 매입을 계속해서 해나가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 SK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도 보통주 94만 1000주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미 4월에 모두 다 마무리가 된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관련 종목들의 흐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고 가시죠. 네이버도 비슷한 결정을 했습니다. 네이버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3,053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게 됐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 전체 이 발행 주식의 1% 규모라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2% 이상 더 규모로 소각할 예정이다라는 의지를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주주들이 사실 지금보다 더 소각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의문을 가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네이버 측에서는 임직원 주식 보상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실상 회사가 5% 이내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는 의견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네이버의 주가 흐름 괜찮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 종목들의 흐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고 가시죠. 네, 최근에 정말 핫한 기업입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인데요. 어제 한 가지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회사 10회당을 매각한다라는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이 10회당이라는 기업을 2022년에 160억 원에 가지고 온 바 있는데요.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에는 재무구조 개선과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회사를 매각하게 됐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요, 부동산 개발 회사로 호텔과 리조트를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열애당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애월읍에 토지 약 22만 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매각이 모두 완료가 되게 되면은 재무구조가 확실히 개선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주가 반응이 어느 정도로까지 나타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실까요? 사실상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 괜찮은데 카카오의 경우에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분식회계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제 한 언론사가 단독 보도를 했고 이에 따라서 많은 뉴스가 현재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3천억 원대의 매출액 부풀리기를 했다라는 논란이 현재 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미 7월부터 감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각각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운임 20% 전체를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0% 가운데서 3에서 4%의 순수한 수익만 매출액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금감원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최종 의견이 나올지 그리고 카카오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